다음 뉴스입니다. 새 집으로 이사를 하려는데 살고 있던 집이 팔리지 않거나 갑자기 상속받은 시골주택 한 채 때문에 종부세 중과를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주택자 중과세 취지를 이해합니다만 이런 경우는 사실 좀 억울하기도 하죠. 정부가 그 대책을 내놨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김주영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종부세 관련 글입니다. 이사를 가려고 주택을 샀는데 내놓은 집이 팔리지 않는다며 일시적 이주택자에게 부과하는 종부세 중과를 걱정합니다. 일시적으로 이주택자가 되었거나 또는 상속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다주택자가 되었을 때 종부세가 부과됨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조세 저항이 심한 것 같습니다. 정부는 상속이나 이사 때문에 일시적으로 다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종부세를 중과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종부세 기본공제액이 6억에서 11억 원으로 올라가고 연령과 보유기한에 따른 공제도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저가의 농가주택도 종부세 산정에서 제외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공시가 15억 원짜리 집을 10년 보유하고 1천만 원짜리 농가주택까지 가지고 있는 60대의 경우 기존대로라면 종부세로 500만 원 넘게 내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 검토 내용대로라면 40만 원으로 크게 줄어듭니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국회 의결을 거칠 예정입니다. 종부세 완화에는 민주당도 긍정적이어서 국회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양도세와 취득세에 이어 종부세 완화까지 추진하면서 전 정부가 실수요자를 투기꾼 취급하며 박아놓은 대못을 차례차례 뽑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